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혼자 뵙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이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상품 설명부터 먼저 어떤 상품 소개할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 옆에 보이시죠? 네. 슬라이드를 저희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뭐가 좋으냐면 사실은 집에서도 이제 몸짱이 될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인데 정말 많았던 제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장점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가격도 이쪽에서 매번 이게 헷갈려요.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특별한 가격 26,000원에 저희들이 이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운동 방송을 하는 게 죄송했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을 요즘에 최근에 좀 했었지만 한참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날이 좀 좋아지니까 좀 데이트도 하고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나 싶어서 식이 조절도 좀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힘든 운동이 뭐냐 하면 사실 뭐 런닝머신 위에서 좀 뛰다 보면 유산소 운동은 될 거고요. 산책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뭐 한강 이제 변을 뛰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참 편한데 복근 운동은 사실 좀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슬라이더 제품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제가 앉아서 잠깐 설명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긴 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령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아령은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재질이에요. 뭐 이렇게 정말 가벼운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가지고 운동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전혀 상관없이 되게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다치실 일은 없고요. 요 롤로 굴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슬라이더 제품 밀고 당기는 그 운동으로 복근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40분인데요. 40분 방송 끝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운동을 가서 운동할까 생각했는데 되게 좋은 게 다행인 게 여기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운동 여기서 하게 돼서.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어깨를 풀어주셔야겠죠? 어깨도 풀어주고, 목도 풀어주고, 팔도 풀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을 풀 때, 아이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자,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저는, 다음 주에 경주에 갑니다. 와우! 벚꽃 보러. 벚꽃 지나면요, 옷 금방 얇아져요. 지금 사실 힌트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남자분들 여기 가슴이 약해지면, 복근 약해지면 티셔츠 입으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아마 격하게 공감하시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배 약간 나오시거나, 정말 심각한 건 이제 가슴이 약간 처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으셔야 돼요. 가슴 운동과 복근도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풀으시면 되세요. 자, 먼저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좋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탄성으로 충분히, 스트레칭 할수 있게, 될수 있기 때문에 숨을 내뱉었다가 다시 마셔주고요. 마셔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스트레칭 하고 나면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복근 운동이 여태까지 뭐가 있냐면요. 윗몸 일으키기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긴 거는 허리에 문제가 특히 생기고요. 아시겠지만 이 복근이랑 윗몸 일으키기 만드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같이 겹쳐야 되는데 모양이 또 이쁘지 않게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기구랑 슬라이드 운동기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예쁜 복근을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홈을 끼워주시고요. 여기 홈 끼워주시고요. 네, 여기 홈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껴주시고요. 사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서 전에 방송 보시던 분은 정형돈 닮았다는 얘기 했을 텐데 저 정형돈 진짜 벗어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동 방송을 할수 있다라는 건 많은 또 우리 스태프분들과 한때 저는 정형돈 사진과 비교될 정도로 정말 심하게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 자, 먼저 이렇게 바르게 끼시면 됩니다. 먼저 보시려면 여기 이쪽 카메라 볼게요. 자, 이게 홈에다 여기 고리가 있어요. 끼우시면 돼요. 네. 끼워주시면 돼요. 되게 편하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집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러그나 이렇게 되는 데 많잖아요? 저희들 여기서 꾸미는 것도 러그로 꾸몄네요. 자, 홈에 끼우시고 난 다음에, 복근 운동을요, 기존의 슬라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성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었다가요, 땡길 때도 자기 복근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못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포기를 하세요. 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슬라이드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거는 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땡겼다가 다시 나옵니다. 여성...